그 홍익 정신을 이렇게 실천했던 배달국 시대에는 어떤 상인들이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인물을 이제 거론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태호복기 씨, 그 다음에 염재신농 씨, 그 다음에 우리 치우천왕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그들을 신화 속의 인물로 사실은 언급하면서 뭐 태호복기 씨는 인두사신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염재신농은 우두인신이다. 얼굴은 소인데 그 몸은 사람이다. 그래서 서양의 무슨 신화랑 맞물려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역으로 이제 그분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주 쩌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모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극적반으로 태도를 달리하게 했는가? 일단 태호복기 씨는 5대 태후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께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워요. 사실 인문시조라고 해서 중국의 거대한 사상을 시원하고 받들고 있는데 일단 하도를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상을 보고 지금 동양의 우존의 바탕이 되는 음양오행을 이제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태극기에 박혀있는 팔괘를 지어가지고 주역의 기초를 닦았고, 그다음에 해시계, 그 규표를 발명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럼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24조로도 발견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결혼하는 혼인제도도 정하셨던. 그러니까 인간 문명사의 그 모든 문화를 안 건드린 게 없는 큰 빅픽처를 세운 그 설계자. 문명사의 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극, 중국에서 제일 아쉬워한다는 게 우리나라한테 그 태극기를 뺏긴 거를 이렇게 아쉬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극기 그 중국 거를 갖다가 우리 왜 국기에 박아놨냐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재신농 씨 하면 그 8세 안부련 환웅 시절의 신하로 소전 씨가 있습니다. 강수의 군병 감독관으로 갔기 때문에 강수에 살았고 그래서 성이 강 씨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씨 자체가 강 씨고요. 그래서 그 신농 씨는 이름부터가 뭡니까? 신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뛰어나면은 노래 잘하면 뭐 갓종신이다 하듯이 농사의 그냥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기구와 약초를 발견합니다. 백초를 맛보아서 뭐가 독이 있고 뭐가 약이 되는지를 몸으로 직접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경농의 시자이다. 동서 의학사의 원조니까 서양 의학이든 동양 의학이든 조상님이죠. 뭐 우리는 뭐 히포크라테스를 앞세우지만 그보다 더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지금 물건을 교육하는 시장도 이분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제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 자오지 천왕께서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시조, 병법의 시조. 그러니까 역사의 수많은 어떤 명장들의 원조에 계시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이고 일본이 이렇게 미약했는데 일본 제독은 이순신 장군한테 빌고 싸움에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느낄 때 군신이니까. 근데 명량해전을 이긴 정유년의 정유재란 때 신에게 남아있는 열두척으로 그 울돌목에서 이겼던 그 이순신 장군은 누구한테 죄를 지냅니까? 치우천왕. 그쵸? 그래서. 전쟁의 신. 그쵸, 전쟁의 신. 그럼 그분이 어떻길래 중국의 그 원조라고 받들어지는 황제 헌원하고 10년 동안 집요하게 73번을 싸우는데 73전, 73승. 한 번도 안 져준 거죠. 응?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사마천은 사기에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도깨비처럼 치유되고, 근데 그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의 어떤 마스코트로 다시 부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사에서는 BC 3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건너왔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환웅, 14대 환웅 때부터 청동기와 철기는 우리 거였고, 만약에 그게 중국에서부터 온 거라면 저희 청주 지역에는 젓가락 문화재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쇠젓가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철기 문화의 원조면 중국이 철기로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서민들은 나무젓가락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저, 우리가 쓰는 그런 쇠수저는 일본에서는 천황 가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서민들이 다 쓰고 있잖아. 그런 단서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조에 치우천에 계시다는 거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분들이 자신의 그 조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좀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근데 사실 이 중국 대만 학자인 슈랑지나 그 중국 학자 예넨밍은 이 동방 역사의 주류가 자신들, 중국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어떤 자존심, 그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서 이 자신들의 그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족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은 이 동, 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명을 또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쪽 동이라는 건 생명이고 탄생이고 어떤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 사상으로서의 바로 한민족이 바로 동이족이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 동방 배달민족을 이렇게 동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우천왕이 한화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치우천왕에게 10년 동안 73번을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공안증이 생겨서 이 동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들 역사 속에서는 이 오랑캐 어떤 그 동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치우천왕이 최초로 큰 화를 만들어서 쌌기 때문에 배달국에 치우천왕이었기 때문에 배달동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거는 신석시대 말부터 우리 지금 동이 회수, 그다음에 황하유역,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에 이런 중국 동해안이랑 그 만주, 발해만, 그리고 한반도에 걸쳐서 그 이어왔던 거를 그대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이어오게 되죠. 동이족들이 이제 배달국에 이어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원한 배달의 동이족들이 동북아 문화의 아주 뭐랄까 원조고 그들에 의해서 꽃피운 거고 우리가 주체세력이 우리가 천자국이었다는 거가 사실은 정말 강조돼야 될 역사의 그 노른자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중국의 사대주의에 이렇게 찌들고 일제의 식민사가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국 문화의 발원과 한족인 화하족을 형성하고 왕조사의 주축을 이룬 것도 중국의 제왕들도 죄다 보다 동이족이었다는 것이 또 중국사를 공부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